너인가? 누가 아직도 문법 공부를 하고 있는 게야? 안녕하세요. 문법 1도 모르고도 해서 얼마든지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 PT 봉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요, 제가 이 전치사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치사를 강의해가지고 여러분한테 전달하고 싶은 게 딱 두 개입니다. 끊어 읽는 방법. 어떻게 끊어 읽을 것이냐. 두 번째, 전치사의 해석 뜻 두 개. 몇 개? 해석 뜻 두 개. 이렇게 두 가지를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번 봐볼까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 전치사는 이 뜻만 외워주면 돼요. 근데 우리 일반 선생님들이 전치사 어때요? 항상 이는 언제 쓰고, 에서는 언제 쓰고, 오는 언제 쓰고, 그런 거 몰라도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된다? 전치사 뜻만 알면 된다. 예를 들어서, about은 여러분, 뭣뭣에 대하여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그녀에 대하여 이 뜻만 알면 된다고요. 아시겠죠? 자, about the problem, 그러면 마찬가지로 그 문제에 대하여. 자, across the street, 그러면 뭣뭣에 가로질러? 그 길을 가로질러. 자, along the river, 강을 따라서, around the park, 뭐뭐 주위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원 주위에. 어쩐다? 전치사는 뜻만 암기를 해 주시면 된다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꼭 기억하시도록 하고요. 자, 여러분, 이제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그러면 이 전치사를 통해서 내가 여러분한테 가르치고 싶은 게 뭐냐면, 바로 전치사와 전치사 해석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전치사를 통해서 끊어 읽는 방법을 제가 여러분한테 전달할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끊어 읽기는 여러분 이 동사, 이 동사는 바로 끝나게 해석합니다. 이 동사 앞뒤에 끊는 거야. 알겠어요? 여기 있죠? 동사만 바로 끝나게 해석한다. 그 다음에 전치사 앞, 동사 앞뒤에서 끊는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요. 여기 한번 봐보세요. 아줌마, 여기 한번 봐보세요. 봐보세요, 아줌마는. 자, 봐보세요. 자, 그래서 여기가 동사이니까 이렇게 끊어준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전치사잖아? 끊고. 이 전치사잖아, for. 그러니까 끊고, 이렇게요. 자, 해석 한번 해볼게요.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 이 동사만 다로 끝나고, 동사 앞에 나오는 명사는? 늙은이가로 끝나는 거예요. 아줌마 늙은이가 나는 젊은이가 어쩐다고 동사 앞에는 자 늙은이가로 끝나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이제 해석해 볼게요. 나의 아빠는 공부한다 끊고 거실에서 끊고 5시간 동안 됐죠? 자 밑에 내려와서 예문 하나 더 봅니다. 자 이게 동사야. 자, 동사 앞뒤로 이렇게 끊고, 여기가 전치사가 있으니까 끊고, 그 다음에 여기 for가 또 있네? 전치사니까 끊고. 자, 앞에 나오는 동사, 동사 앞에 나오는 명사는 아저씨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그렇죠. 아저씨는 늙은이가 나는 젊은이가. 그래서 너의 동생은 노래한다. 동사만 다로 끝난다라고 했습니다. 동사를 못 찾는 여러분은 봉사. 자, 노래한다. 나를 위해. 자, for 2 hours. 2시간 동안. 자, 이렇게 끊어 읽는 방법. 다시 정리를 합시다. 어쩐다고? 전치사 앞에서 끊는다. 동사는 앞뒤에서 끊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예문을 통하여 한번 해석을 연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동사야. 그죠? 동사 앞뒤에서 끊는다고 그랬잖아. 끊고, 끊고. 자, 목적어야. 자, 해석해볼게요. 그녀의 누이는 will bring, 가져올 것이다. 을을이 필요해, 안 필요해? 을을, 가져올 것이다. 무엇을? 그래서 이 동사가 여러분, 을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동사 뒤에는 전부 다 을을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가져올 겁니다. 두 권의 책을 끊고, 나에게. 이렇게. 자, 다시요. 자, 동사 앞뒤에서 끊는다고 했죠. 그래서 동사 앞뒤 이렇게. 그 다음에 전치사잖아요. 전치사 앞에서 이렇게 끊어놨어요. 끊어놨어, 다. 얼마나 친절합니까? 여러분 모를까봐 내가 끊어놨잖아. 그럼 여러분 어디서 끊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이거 보고 연습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해석합니다.
나는 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숙제를 바이다미 시간 나온 뭐뭐까지 내일까지 without 그녀 없이. 자, 3번. 그 키 큰 소년, 이게 동사야. 왔다 from 뭐뭐로부터 미국으로부터 아메리카 어제 밤에 이렇게. 자, 이제 4번으로 갑니다. 이게 4번이 주어잖아요. 4번이 이게 주어죠. 그 태양은 동사 뜬다. 이게 동사야. 동사 앞뒤에서 끊는다고 그랬죠. In the east, 동쪽에서 in the morning, 아침에. 여러분, 어려워, 안 어려워? 충분히 할 수 있겠죠. 난 아직도 모르겠다. 그런 사람, 다리 들어봐, 다리. 아줌마는 내려. 아줌마는 연습 부족이야. 자, 다시 5번 갑니다. 그의 선생님은 듣는다. 을룰이 필요하네요. 무엇을? 이상한 목소리를 at the door. 문에서 6번 갑니다. 자, 이게 동사야. 동사 앞뒤에서 이렇게 끊는단 말이야. 그죠? 그의 학생들은 볼 것이다. 뭘? 을룰. 그의 선생님을 after dinner. 저녁 후에 at the school이 학교에서 전치사 at 어디 어디 에 나는 어른 애는 애 됐죠? 자, 7번 마지막 갑니다. 7번 그녀의 and 이모는 drives 운전합니다. 뭘? 을룰이 필요하네요. 그녀의 차를. 자, 전치사 앞에서 끊어야 되겠잖아. 끊어놨잖아. 5시간 동안 전치사가 또 있네. 끊어야겠네요. 나와 함께 along the river. 이놈도 전치사네. 끊어야 됩니다. 그 강을 따라서 이렇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쩐다 전치사를 해석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면 봐보세요. 아줌마 아저씨 봐보세요. 여기 봐보세요. 자, 여러분 전명구는 여러분 해석이 딱 두 가지 뜻이 있어. 언더 데스크 그러면 금방 배웠던 우리가 책상 위에 라는 뜻이 있어. 어쩐다고? 책상 위에. 근데 어디 어디에 있는. 어쩐다고? 어디 어디에 있는 이란 뜻이 있어. 그러니까 전치사는 딱 두 가지야. 책상 위에, 그 다음에 책상 위에 있는 모든 전치사가. 자, with of 그럼 무슨 뜻이야? 책을 가지고. 근데 어쩐다고? 책을 가지고 있는 이란 뜻이 있네. 자, under the table이 책상 아래에 있는. 자, 다시 정리합시다. 전명구,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명구는 해석이 몇 가지로 된다? 두 가지. 몇 가지로 된다? 두 가지로 된다더라. 그런데 1번, 어디 어디에, 2번, 어디 어디에 있는, 이렇게. 자, from America, 그러면 미국으로부터 두 번째 해석, 미국에서 on. 자, without much money, 많은 돈 없이 두 번째 해석, 많은 돈이 없는. 자, 정리합시다. 아저씨, 저 뒤에 계신 아저씨 어쩐다고? 전치사 해석은 어떻게 한다고? 딱 두 가지로 해석이 된다더라. 그 얘기입니다. 질문 있으면 하세요. 예, 아줌마. 예, 질문. 그런 거 질문을 하지 말고. 선생님은 왜 이렇게 잘생겼어요? 이런 거 질문을 하지 말고. 영어에 관해서. 아, 그럼 어떨 때 어디 어디 있는이라고 해석이 되냐고. 잘 들어보세요. 예, 봐보세요. 이렇게 사람 사물의 이름이 명사인단 말이야. 이 명사 뒤에 나오는 전명구는 어디 어디에 있는 이라고 해석을 해요. 봐보세요. 그 책 탁자 위에 있는. 이거 다로 끝나면 안 돼. 왜? 동사만 다로 끝나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책 탁자 위에 있는 나의 것이다. 자, 예문 밑에 하나 더 봅니다. 그 남자. 어머, 명사 뒤에 이렇게 전명구가 나왔어요. 해석 어떻게 한다? 어디 어디에 있는. 자, 그 남자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나의 아빠다. 이렇게. 자, 연습하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지고 여러분 간단하게 여섯 문장 정도만 연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딱 봐봐요. 칠판 딱 봐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진한 글씨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 이거 전부 다 명사 뒤에야. 그러니까 해석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아줌마 해석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지. 어디 어디에 있는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갑니다. 그 남자 많은 두 권의 책을 가지고 있는. 이게 동사야. 다로 끝나야 돼. 그게 나의 아빠다. 이렇게. 두 번째 갑니다. 자, 이 사진은 이게 동사죠. Under the desk. 전명구.
책상 아래에 있는 우리의 것이다. 동사, 비동사는 바로 끝나야 되겠죠. 어머, 선생님, 문장이 엄청나게 길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왜? 우리는 전면구의 해석 두 가지 방법을 알고 있으니까 쉽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끊어볼까요? 전치사. 동사, 앞뒤로 끊는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전치사, 끊고. 어머,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 끊고. 그 소녀, 문 옆에 있는, 아, 바위가 여러분 이렇게요. 적어놨어요. 어디 어디 옆에 있는이란 뜻이 있죠. 여러분 모를까봐 적어놨습니다. 얼마나 친절합니까? 자, 그 소녀, 그 문 옆에 있는 공부한다. 영어를 한 시간 동안 매일 봐. 문장이 길어도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밑에 거 갑니다. 그 소녀, 문 옆에 있는 전치사를 끊었어. 공부한다. 뭘, 을놀이 필요하잖아. 그러면 을놀이 1순위라니까. 영어를 한 시간 동안 매일 봐. 자, 5번 갑니다. 그 선생님, 전치사네. 내 옆에 있는 공부한다. 영어를 전치사 앞이냐 끊고 우리에게 2시간 동안. 자, 어때요 여러분? 어렵나요? 전치사의 해석 몇 가지? 두 가지. 전치사의 해석 몇 가지? 두 가지이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주로 명사 뒤에 나오는 전면구는 어디 어디에 있는이라고 해석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끊어있는 방법, 전치사 앞, 그 다음에 동사는 앞, 뒤에. 여러분 문법 1도 모르고도 해석 얼마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이상 PT 봉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